우리가 그 박성훈의 비하인드. 이른 아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남미 직접 라이브로 들어가지고 김수현 배우, 김지원 배우가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장 늦게 합류했는데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했었고요. 지원 씨는 진짜 결적이라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완벽한 친구인데 그 와중에 좀 재밌었던 거, 귀여웠던 면은 간식 요정이에요. 항상 간식을 먹으면서 주변 스태프분들도 매우분들 한 시간씩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박동현 씨는 생략하겠습니다. 성훈 형이랑도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참 형이신데도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정말 촬영도 재밌고 준비하고 쉬는 시간도 재밌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요즘 가족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가족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 소개하고 예, 자기 소개 먼저 하고 그러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윤은성 역할을 맡은 배우 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또 형이 그 얘기해 드나 스누퍼란 프로그램을 보시면서도 막 울고 보면서 울고 울었던 얘기를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눈물이 많으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는 촬영장에서 오빠가 조금 이렇게 눈이 좀 부어있는데 지금 울었더니 전날에 좀 감성적인 걸 보고 오빠가 몰입을 하고 왔다. 저도 조금 알고 있었어요. 소문난 울고 오십니까? 지금도 오늘도 힘들면 오실 수도 있어요. 드디어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다니. 그리고 지금도 이제 라이브로 진행하는 모습하고 지금 녹화로 진행하는 모습하고 이렇게 또 모드 체인지도 되고 지금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애드립은 뭐? 어? 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재벌이라는 단어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재벌들의 이 생활과 이런 것들을 엿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 넷플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눈물의 여왕에서 윤은성 역할을 맡은 배우 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주얼! 아, 저희 주인공이 김수현 배우와 무려 김지원 배우 아니겠습니까? 아, 이 두 배우의 비주얼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 작품을 꼭 봐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비주얼들이 만났을 때 얼굴 합도 너무 좋더라고요. 꼭 봐주세요. 명품 연기. 아, 저희가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본인의 역할을 200% 이상 소화를 해냈으니까 이 생동감 넘치는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안녕. 준비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최신 굿즈예요? 항상 넷플릭스 기대되는데 이번에 옷이라서 사이즈 안 맞으시면 말씀 주세요. 아 진짜 옷이요? 후드? 과잠. 과잠? 그 저거 야구 잠바? 와 사이즈 뭐예요? 어 트레스라시요. 작아 보이는데? 어? 트레스라시인데 생각보다 작네? 더 큰 것도 있어요? 어? 맞긴 맞네. 3X 3X
이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컨셉을 알려드리기도 할 텐데 눈물의 여왕팀의 케미를 보여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다시 갈게요. 아 진짜? 아, 오. 자유롭게 서로 네. 잠깐만 나 질 수 없는데? 그 와중에 머리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서 줄기 손으로 아 됐는데 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케미를 보여주시면 네네 아래로 내려가 맞아? 올빵으로 너 어디 볼 거야? 괜찮아요. 저희 시선점이 중요하거든요. 아니 너는 왜 못 맞추는 거지? 프레임 안에 못 들어가 왜? 아니 여기 봐봐 여기도 단차가 좀 있잖아. 우리 단차를 만든 거예요. 아니 얼굴이 잘렸잖아. 아니 그 제 얼굴이니까 제가 괜찮아. 너 먼저 한 번 눈 한번 하고 나머지 우리 셋이 한 번. 아 오케이. 페인 빼고. 아 네 개니까. 아 야 벌써 다르네. 다시 질문합니다. 3, 2, 1 형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어 맞아 맞아 오. 뭐야? 됐어! 오! 저 괜찮아. 아니 아니 괜찮아. 맞아. 완벽하다. 기가 막히네. 긍정.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서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바지락 칼국수 vs 버섯 칼국수. 바지락. 네 저희 최고의 제작진들과 훌륭한 배우 선배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거의 1년 가까이 진짜 한정한다는 것을 공유해서 찍었으니까요. 부디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셨어요. 저기 오. 젠가를 해본 게 어젠가 그젠가. 점심 안 드셔서 그래요. 공부 그리고 후 젠가를 한 지가 어젠가 그젠가 싶은 이런 목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 와. 어,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맞아. 나 순간 내일 왜 오지?